흰색 승용차가 차 사이로 후진해 들어옵니다. 주차된 차량을 살짝 들이받고는 다시 앞으로 나갑니다. 그대로 도망가나 싶었는데 더 빠른 속도로 후진해 들어오더니 좀 전에 박았던 차와 바로 옆 차까지 칩니다. 범퍼가 깨질 정도의 충격. 승용차는 그대로 또 앞으로 튀어나갑니다. 주차 공간을 두고도 앞뒤로 계속해서 움직이는 승용차. 그럴 때마다 차는 계속 부서집니다. 오늘 새벽 1시쯤 대전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소리도 없고 짜증도 나죠. 차도 뽑은 지 두 달 세 달밖에 안 됐는데. 지하 1층과 2층에 있던 차 30대를 망가뜨렸습니다. 차량은 주차장에서 빠져나와 정문에 있는 차단기마저 부수고 밖으로 달아났습니다. 차는 아파트 인근 골목에서 발견됐습니다. 30대 여성 운전자는 차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여성은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여성이 대리운전을 해 주차장까지 온 건 확인했지만 왜 다시 운전대를 잡았는지는 수리 깬 다음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